도시 성장은 물리학자들이 예전부터 많이 바라보던 현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이라고 하는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가만히 놔둬도 차례차례 결정이 달라붙으면서 성장을 해요. 이런 결정이 성장하는 것과 같이 도시도 봤더니 인구들이, 집들이 차례차례 이 도심에 달라붙으면서 도시가 커진다라는 이 결정 성장 모형을 통해서 도시의 성장을 분석을 했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기술이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것이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시는 작은 도시, 중간 크기 도시, 큰 도시로 분류가 가능할 텐데요. 1차 산업이라고 불리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 게 주로 작은 도시입니다. 도시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중간 도시가 되면 우리가 2차 산업이라고 배웠던 공업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되고요. 대도시가 되면 금융, 서비스, 상업과 같은 3차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걸 저는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본 겁니다. 다 살펴봤더니 도시 성장에 물리학자들이 좋아하는 보편성이 나타나는데요. 중도시에서 대도시로 넘어갔으면 얘가 다시 중도시로 떨어지는 거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즉 대도시가 되면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어서 자가 발전을 한다라는 거를 보편적인 법칙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대도시의 기준이 인구가 한 120만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광역시나 메가시티, 뭐 특례시 이런 거를 인구 100만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도시 규모가 되어야만 대도시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도시라고 해서 1차 산업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결정이 성장하고 이 산업들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복잡하게 연결망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도시에서 중도시로 발전한다는 것은 소도시가 가지고 있는 1차 산업의 연결망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위에 2차 산업의 연결망이 얹혀지고 다시 1차 산업과 2차 산업 간의 연결이 이루어져서 이거를 저희는 여러 단계의 계층이 있는 연결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계층이 있는 연결망 구조를 가져야 중도시로 발전을 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대도시는 1차, 2차 산업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글로벌 첨단 도시로 발전을 하니 수공업과 같은 2차 산업들이 여전히 서울에도 있는데 이거는 바깥으로 빼내고 우리는 첨단 산업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모습을 가진 대도시는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이게 도시 성장의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직업이동 역시 복잡계 연결망 구조로 살펴볼 수 있고요. 특히 이 계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직업이동은 비슷한 직업군에서 직장을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은 지역 안에서 그냥 직장을 바꾸거나 심지어 직업군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연결망의 계층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소득이 조금 낮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업들은 한 도시 안에서 이렇게 직업을 바꿉니다. 그런데 첨단 기술이 기반된 업종에서 일을 하신다든지 고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을 많이 요구하는 직업은 지역 내에서의 이동보다는 먼 지역으로 가더라도 그 직업군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듣고 보면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도시 성장과도 조금 더 연결할 수 있습니다.